왜 살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엄마가. 보니까, 응? 딱히 큰 걱정은 없지만은, 응? 뭔가의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그래서 이게 내가 세상을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응? 무슨 재미로 사는 건지 본인이 내 정체를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 당장 죽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왜 사는지 이유를 몰라. 응? 외로움증 아닌 외로움증에, 응? 슬픔 아닌 슬픔으로 항상 사주팔자에 비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겪으실 수는 있어요. 또 사주팔자가 남달라. 가정이 있다고 해도 내가 굉장히 외로워야 돼. 신랑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사주팔자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왼몸이신 내가 움직여서 평생 일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 지치기도 하고. 응? 아. 뭔가에 딱히 낙이 없어. 응?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말로 지금 뭔가를 언니가 한다고 해도 재미난 일이 없다 그래. 응? 또 사주팔자를 보니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지느니 한숨이고 우느니 눈물로 세월을 살았어, 언니가. 또 열두고비, 고비고비 열두고비를 넘으면서, 응?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도딱 같다. 응? 내가 사람이 일이 잘안 풀리면은 화도 나고 오기도 생기고 그러는데 언니 같은 경우는 아유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이러고 내려놓고 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 가슴에 한이 많고 원이 많아. 지금 이동 변동의 기운이 뜨시거든. 지금 뭔가 움직이실 기운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서라든가 뭐 이렇게 계획하신 거 있으신 게 있어요? 아니,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장사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 이동이든 변동이든 응? 새로운 기운으로 뭔가를 하실 운이 있다고 하시는데 뭘 해보시려고? 그냥 식당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식당 어느 쪽에서요? 민락동 쪽에서요. 평수는 안 크게 보이시는데 응? 내가 볼 때는 10평이 남짓하실 것 같아. 10평에서 한 13평 정도로 보이실 것 같고 한식? 네, 한식 종류로. 한식 종류로 하셔갖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 건데? 지금 시국도 있고 해서 그냥 이제 백반 아니면 그 배달집, 그러니까 백반인데 배달 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이게 만만치가 않으실 텐데, 응?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너무 배달 장사가 많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니까 배달 장사가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배달 장사로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다 나눠먹기가 된 형국이란 말이야. 응? 저는 그런 시국 배달이 자체가. 아니고요. 이게 이 포장 제 같은데. 포장도 포장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느 공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대먹는 곳들 있잖아. 그런 데를 몇 군데 뚫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한밥집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정식 백반으로 가시면은 나으실 거는 같은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하실 수 있을까? 그래도 응? 원래 하셨던 일 하시는 게 어때? 조리사요? 그것도 근데 그건 이제 조금 돈이 좀안 되고 월급이니까. 내가 볼 때는 식당을 하신다고 해도 자리 잡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리세요. 응? 그래서 엄마가 자리 잡기까지가 금전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굉장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혼자 하실 거예요. 그렇죠. 혼자 하실 건 메뉴를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마세요. 제가 볼때 굉장히 버거운 걸로 보이시니까 차라리 한두 가지를 굉장히 맛있게 하셔서 그걸로 밀어붙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 근데 열정이 네. 없어. 아. 의욕도 없고, 응? 그러겠네요. 벌기는 벌어야 되겠고, 응? 딱히 뭐를 해야 되겠다. 그냥 해야 되겠다까지만이야. 응. 아주. 이게 아니면 죽는다. 나 이거 진짜 어떻게든 해볼 거야. 이게 없어. 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응. 그 마음이 조금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활력이라는 것도 좀 붙여야 되고, 지금 언니가 기운 자체가 워낙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꾸 움직여서 그거를 발산을 막 텐션 업을 시켜야 돼, 지금은. 응? 그래야 되는 일도 조금은 수월하게 풀리실 듯 해요. 지금 이렇게 본인 자체가 기운이 딸려 있고 사주 자체의 기운이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데 뭘 해도 업
조금 돼주는 그 기운에 같이 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화장이라도 해서 화장을 해갖고 거울을 보면 내가 아 오늘 컨디션도 괜찮아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텐션을 좀 업을 시키셔야 될것 같아.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아예 그러니까 지금 귀찮아서 다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귀찮다고 안 하고 솔직히 화장하고 어디 갈데 없잖아. 내 집에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작은 것부터 내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저희 큰애 때문에 사실 큰애 좀 한번 걔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2002년생 5월 9일이요. 몇 살이지? 이번에 이제 21살 말띠. 2002년생? 네. 생년월일은? 5월 9일이요. 양력. 뭔지 모르게 얘가 굉장히 지금 산만하다. 정신이. 응?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못 잡는다 그래야 되나. 정신이 나가 반이 나간 애 같아. 응? 어떻게 보면은 꼭 제가 멋진 애 같기도 하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문제 아닌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어떤 게 걱정이신데? 아, 지금 얘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도 잘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가 한참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3천 명대 됐을 때 제가 좀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나이대가 이제 놓을 수 있는 그치. 나이니까 근데 이제 자꾸 저 부닥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보냈어요, 애를. 네.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서 지금 뭐 동생 말로는 어디 방어 둬서 지금 의정부에서 살고 있다고는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얘가 집에 들어올런지. 왜 내보내셨어? 제가 말씀드리잖아. 지금은 친구 따랑 강남 가듯이 엄마가 밀어치고 내치고 또 얘가 이도저도 아닌 걸로 내가 볼땐 헤매고 있어. 솔직히 본인이 와서 나한테 정을 봤으면 그러지 말라고 타이를 텐데 내가 지금 뭐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 얘가 밤에 일을 한다거나 응? 아니면 유흥 쪽에 종사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솔직히 어떤 부모가 그렇게 바라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데 확 빠진 것 같진 않지만 얘같이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또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운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면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 뭐야? 얘가 마음을 잡고 화가 난다고 해도 엄마가 좀 참고 얘를 다스려서 올바르게 갈수 있는 길을 엄마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나가서 그냥 편해! 천방지축이야, 지금. 응? 그러니까 내가 아까 미친년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이렇게 냅두면 애가 이도저도 죽도밥도 안 돼. 자리를 못 잡아. 엄마가 아무리 부딪힌다고 해도 잡아놓고, 응? 집안에다 잡아놓고 엄마가 얘 머리끄댕이를 진짜 옛날에는 왜 그러잖아. 다 밀어버린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얘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말을 들을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가물이 바람이 많이 불어났어. 얘는 엄마가 정성을 들여서라도 이런 게 사실상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애들이 중심을 못 잡을 때 잡아줘야 되는 것들, 이런 기운들을 잘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운 자체가 안 잡혀 있으니까 또 인간에서 이 기운을 타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동서사방으로 펄레펄레 뛰어다니는 격이에요, 지금. 응? 그냥 두시면 어떤 거한 가지에 정말 직업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가 정말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를 차라리 꾸준하게 갈수 있으면 좋겠건만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얘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 응?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실증을 빨리 느껴. 직장이 아닌 직장처럼 알바만 알바 같은 것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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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모으고 싶은 금전만큼도 못 모으잖아요. 꾸준히 벌어도. 응? 근데 얘는 이렇게 살면 진짜 이도저도 안 돼. 죽도밥도 안 돼. 잘 키우면은 보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덤인 사주야.
예, 큰애가 운동을 했었어요. 네. 네, 만약에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어떤 운동? 같아요. 태권도 했었어요. 그걸로 뭘 하시게?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 사범 쪽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지. 내가 할것 같은 하나더라고요. 자꾸 얘기를 해도. 얘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요. 태권도도 사실상 지가 할 의욕도 없어. 막말로 그냥 진짜 어디 차라리 보안 업체라든가, 응? 요런 데 가면은 다행인데, 이도저도 아니게 뭐꼭 술집이나 룸사롱 뭐술 따는 이런 일이 아니어도 밤에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데로 얘가 빠질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엄마가 조금은 헤아려줘야 되는데 엄마도 너무 윽박만질렀어. 응? 네가 왜 힘든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런 거를 엄마가 마음을 좀 열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듯이 새끼한테 해야 되는데 엄마가 어쨌든 간에 내 자손이니까 마음대로 안다는 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마음에서 엄마가 좀 열어두고 그 아이의 말도 조금 들어주고 이해도 시키고 근데 많이 그게 토닥거려줘야 돼. 얘는 혼을 내서 되는 애가 아니야. 그러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항상 그러긴 한데 네.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 신의 감을 입고 그 기운을 타기 때문에 이 기운을 엄마가 공이라도 들여갖고 다스려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얘는 잡기가 힘들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네. 근데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나요? 당장은 안 들어. 그것도 엄마가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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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라 해야 마지못해 들어오는 형국이지 들어올 마음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뭔가가 지가 고비가 있던가 크게 뭔가 사단이 난다. 응? 느끼고 깨우치는 게 있기 전에는 들어오기가 조금 힘들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번에도 안 왔어요. 명절 때. 근데 마음은,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조금 마음 쪽, 이게 머리하고 가슴하고 그치. 따로따로 놓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엄마부터 마음을 조금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계속 이 우울증이 계속 같이 들어오시잖아. 이 아이도 막 좋다가 놀고 싶고 이러기는 하지만은 얘 마음 한켠에는 지금 슬픔보다는 도끼라 그래야 되나? 나 혼자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해서 맞아요. 저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결국 엄마가 가셔서 얘가 전화를 받든 안 받든 반복적으로 엄마가 들어올 수 있게끔 얘는 혼내면 혼낼수록 나가버리는 애야. 밖으로 튕겨져 버려요. 자꾸 다스리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야 따라갈 수 있는 선생님, 저 요즘에 꿈 때문에 그러는데 아이예요.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예, 거의 한 반년에 한 번씩, 네. 한 번은 무당분인가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꼭 앉더라고요. 무슨 칼을 문 앞에 확 던지는 거예요, 시칼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그런 적이 있고, 이번에는. 아니야, 그건 나쁜 거를 아, 걷어가라는 그래요? 그런 꿈이니까 괜찮으신 꿈이고, 네. 아, 한 번은, 저기 뭐야. 엄마가 저를 꼭 끌어안아요. 일단 너는 돈은 많이 벌고 사는데 좀 몸이 안 좋다 했나 죽을 거라고 그랬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괜찮아요. 그게. 괜찮은데 본인 사주 자체가 지금 이렇게 너무 침체돼서 하시면 또 사주에 칼을 대야 되는 수가 있어요. 시술이 됐던 수술이 됐던 엄마는 여러 차례 작은 거라도 그런 시술을 받아야 될수 있는 사주가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일러주시려고 선몽으로 주신 것 같으니까 건강검진만 좀 하시면서 본인 건강도 좀 챙기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